자, 명제 파트입니다. 명제. 명제도 뭐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솔직히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명제가 좀 까다로워요. 원래 명제가 까다롭고, 명제가 왜 까다롭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식이고 정리하면 답이 톡톡 튀어나오는 놈들이잖아, 맞지? 명제는요, 그래서 다 앞에 내용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풀었던 문제 유형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명제는 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명제는 말장난이거든요. 말 갖고 노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더럽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생긴 게 아니지 않다 뭐 이렇게 버리면 애들 중간적으로 뭐지 저게 뭐 이래 돼 버리잖아, 맞지? 말장난이라고.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자 봅니다. 명제라는 거 한번 봅시다.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 명제 식을, 문장을 명제라 한다. 자,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나는 잘생겼다는 명제 아니야? 명제지. 참인 명제. 그것들 왜 웃지? 똑하죠? 참 맞아요. 아니, 저뭐 명제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 하면서 이런 소리도 하는 놈도 있는데. 자, 이렇게 주관적인 내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쁘다, 우리 앞에 집합파트 할 때도 배웠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맞지? 참 거짓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또는 식도 나옵니다. 식, 우리 숫자 식 있지, EX 플러스 뭐 이런 식도 있죠. 자, 식을 명제라고 한다. 됐어요? 자, 내용 조금 중요한 거 많아요. 그럼 명제는 뭐,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이 명제를 보통 금방 여기에 나와 있었지, 명제를 알파벳 소문자 PQR로 보통 안 나타낸대. 많이 이렇게 나타내요. 됐나? 어떤 명제를 P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다 적으니까 힘드니까. 됐죠? 그 명제를 부정한 거야. 그러면 명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라고 하겠지. 맞나? 맞아요. 얘는 연필이다. 이게 명제 아니야. 맞죠? 거짓이 명제야. 맞지? 명제거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는 연필이 아니다가 되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정은 뭐가 아니다. 원래 기본 명제 아니다가 붙이면 돼요. 단, 이 정도는 판별할 수 있어요. 얘가 내가 처음에 던진 이 명제, 얘는 연필이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걸 부정했네. 그럼 얘는 연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는 자동으로 참이 돼버려요. 왜? 얘가 거짓이었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얘는 참이죠. 당연히. 자, 얘는 리모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맞죠? 이거 리모컨 맞잖아. 자, 이걸 리모컨 맞으니까 이걸 리모컨이다. 이건 참인 명제죠. 맞지? 자, 이건 얘는 리모컨이 아니다가 돼버리면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을 써버렸거든? 그러면 내가 이 명제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어떠한 피 명제가 참일 때 걔를 부정하면 걔는 당연히 뭐가 돼버려요? 거짓이 돼버려요. 당연한 소리겠죠? 근데 이 당연한 소리를 헷갈려 한다고, 니들은. 자, 봅니다. 부정. 부정한 거, 어떠한 명제를 P라고 했어요. 이 명제의 부정은요, 요렇게 물결로 붙이고요. 됐나요? 앞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Not이라고 합니다. Not. 알겠어요? Not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내가 왜 영어를 적어주냐면, 이 칸은 미친놈들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내가 낫이요?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적어준 거죠.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나피. 명제피와 그 부정한 나피의 참 거짓 사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피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피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다. 내가 금방 설명했습니다. 맞죠? 자, 명제 나피의 부정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맞죠? 얘는 연필이다. 이거의 부정은 얘는 연필이 아니다. 얘의 부정은 다시 얘는 연필이다도 돼버리죠. 맞지? 그래서 나피가 두번 써버리면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죠. 이해되겠나? 됐어요.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뭐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변수를 포함한 문장보다는 식으로 더 많이 접근하겠죠, 니들한테. 어떤 경우냐면 X 플러스, 언제 빠졌냐? X 플러스 3은 5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 플러스 3은 5다. 이거 맞는 명제입니까, 틀린 명제입니까?
X에 따라 다르잖아, 맞지? X가 이면 맞는 명제, 참 명제. X가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 아니, 뭐 하노? X가 2가 아니면 거짓인 명제. 맞지? 자,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한다. 됐어요? 이해되겠어? 자, 진리집합 나옵니다. 진리집합. 이름은 별 거 없죠? 별 거 없는 내용이야. 다시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진리집합이란 말은 그 명제가 참이 되게 해주는 애들을 집합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알겠나? 집합으로 표현한 것 뿐이라고요. 여기 얘가 있나 혹시? P는 내가 이런 명제를 했어요. 그냥 말로 하자. P는 X바 X. 미안. 명제니까. P는 6의 약수라고 얘기했어요. 됐나? 됐어요? 내가 말은 이런 거 있잖아. 6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거짓이겠지만. 맞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때 그 P, 앞에 있는 P, 6의 약수라는 거를 집합으로 정리할 수 있죠. 1, 2, 3, 6 이렇게. 맞지? 얘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시킨 거. 얘가 참이 되도록 하게 해주는 집합 모양. 이 덩어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근데 진리집합을 쌤 꼭 써야 됩니까? 명제할 때 써야 편합니다. 안 쓰면 헷갈려요. 알겠나? 알겠어요? 나중에 되면 조금 헷갈립니다. 형태를 좀 뭐 정리하고 해야 되죠. 봐봐. 4의 배수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는 2의 배수예요. 그럼 2의 배수는 4의 배수입니까? 2의 배수는 4의 배수예요. 아니다, 맞지? 그게 초반에 좀 헷갈려요. 10의 약수는 6의 약수가.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 초반에. 그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 집합으로 바꿔놓으면 편해요. 4의 배수, 6의 배수. 나중에 지금 이 포항 관계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올 거니까 좀 이따 하고. 그럼 4의 배수를 정리해보고, 6의 배수를 정리해보고, 아, 얘이면 얘를 읽을 수 있구나, 없구나,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제를 보고. 진리집합을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뭐다? 어떤 명제를 집합화 시킨 거죠. 집합화. 됐나? 이해됐어요? 문제 나오면 선생님 또 봐줄게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조건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의 부정이란 말은 P, 조건 P. 조건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나? 조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쌤 문자 들어가 있는 X 플러스 2는 5 이런 거 있지? 그건 조건인데, 조건 P에 따라서 P가 아니다의 부정은 나피로 한다. 뭐 똑같은 내용이죠. 기본 명제의 부정이나 똑같은 방법이다. 맞지? 조건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 한다? 나피. 자, P가 아니다의 부정은, 미안.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나피이고,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왜? 우리 여집합 개념이 그거잖아. P가 아닌 애들. 맞죠? 자, 그래서 진리집합은 앞으로 small p는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large p. 문자, 대문자 말이야. small q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대문자 q로 정리해주고, not p를 바꿀 때는 p의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not q를 바꿔주면 당연히 뭐야? q의 여집합이겠죠? r의 진리집합은 large r로 적어주면 되고, not R의 진리집합은 R의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표현 방법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상태가 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맞나? 맞아요. 앞에 거랑 중복입니다. 그게 다른 내용 없어요. 그게 선생님 그게 간단하게 넘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건 P와 Q 그리고 그놈에 대한 또는과 그리고 나오는데, 또는이 뭐야? 또는 우리 앞에서 내가 항상 계속 얘기했던 건 합집합. 또는 합집합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명제에서 또는 나오면 내가 합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바꿔놨잖아. P 또는 Q라 적혀있으면 P를 진리집합으로 바꿔놨고 Q도 진리집합 바꿔놨는데 이 또는을 못 바꾸면 안 되죠. 또는은 합집합. 되나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자, 봅니다. 어떤 명제가 이렇게 했어. 6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아까 우리 배수 집합했잖아, 맞지? 맞나? 6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6의 배수에 대한 진리집합을 하나 구해야 되겠죠? P는 집합갈로 해서 뭐 6, 12, 14, 18 이렇게 쭉 나가면 되잖아, 맞지?
해놓고 Q도 바꿔놓고 또는은 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리고는 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왜 배우냐가 중요한 거야. 쌤 이거 왜 배우는데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명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명제를 정리하는데 니들이 말만 보고는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뭘로 한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조건으로 보이게 풀어야 되는데 그 실체를 어떻게 바꾼다? 집합 형태로 바꿔서 본다 이 말이야. 집합의 연산으로 풀어서 비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명제를 진리 집합으로 바꿔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됐나? 얘 부정한데 부정하면요 애들이 봐봐. 자 봐봐.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부정하면요 애들이 4의 배수가 아니거나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자 또는이나 뭐뭐 이거나는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4의 배수 이거나 6의 배수라고 됐을 때 이걸 부정하면 4의 배수가 아니다와 6의 배수도 아니다가 같이 나오고 중간에는 이거나 또는 요놈을 같이 또 그리고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명제는 다 바꿔야 돼. 진리집합에 부정하면 진리집합도 부정해줘야 되지만 명제 4의 배수다 부정하면 4의 배수가 아니다지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로 바꿔야 되고 6의 배수 부정하면 6의 배수가 아니다야. 읽을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면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 저 뭐야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6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또는 이거는 이 조사로 많이 틀려요. 맞죠? 중간에 연결해주는 됐나?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되겠죠. 실제로 맞지?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not P가 뭔데요? P의 여집합. 우리 진리집합 바꿀 수 있죠? 맞지? 또는은 합집합. not Q는 Q의 여집합 이라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명제로 돼 있는 거를 집합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소수는 홀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소수는 홀수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어? 빨리 판단해야 되죠. 자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명제할 때 쌤 나 좀 헷갈려요 가면요 중간에 요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소수는 무조건 홀수래. 맞아요? 아닌 거 있죠. 뭐 있어요? 2. 자 쌤 요거 2를 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발레. 발레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발레가 뭐냐면 야 이게 왜 틀렸는지 예로 들어준 거야. 이 봐봐라 20원은 안 되잖아 이 말이잖아. 맞지? 이걸 보고 발레라고 해요. 발레. 됐나? 됐나? 자 그래서 발레를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뭐 쉬운 거는 발레까지 안 들어도 되겠죠. 이해돼버리는 거는. 자 삼각형의 세 각 다 더하면 180도래. 맞아요? 얘는 거짓인 명제죠. 이해됩니까? 얘는요 참인 명제죠. 얘는요 명제가 아니죠. 조건이죠. 조건 X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6의 양의 배수는 상의 양, 3의 양의 배수다. 6의 배수는 무조건 3의 배수래. 중간에 무조건인 단어를 집어넣으면 됐지. 6의 배수는 전부 다 3의 배수래. 맞나요? 참인 거지.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해되겠어요? 명제할 때 조금이라도 판단하기 편하려면 아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어보면 너가 이해하기 좀 나아진다 이거죠. 되겠어요? 2번 봅니다. 조건에 진리집합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중요한 거니까. 왜 중요하냐? 쌤 수직선으로 나오는 놈이 엄청 중요해요. 수직선으로 나오는 놈이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알겠지? 앞으로 너가 수직선 문제가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됐어? 자 봅니다. P는 뭔데요? P. 내가 지금 P 정리한다. 맞죠? P는 이건데요.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요. 자, 이거 수직선 나타냅니다. 그냥.
이해되나요, 지금? 맞죠? 이 내용 이해해야죠, 지금? 어, Q는 뭔데요, Q? Q. Q는 뭐예요? X가 뭐하다?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것도 진리지파로 바꾸면요. 자, 수직선 정리할 때는요. 한 덩어리에서 두 개가 나왔잖아. 이 두 개는 항상 같은 높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3, 여기가 5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쪽을 이렇게 꺼버리면 서로 다른 식이 돼버리거든. 얘는 한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꺼줘야 돼요. 됐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Q. 됐나?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1번에 한번 해볼게요. 쌤, 나 P라는 건 뭔데요? P가 아닌 거지. 요걸로 정리해도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쉬우니까. 근데 요걸로도 정리해도 되죠. 그럼 이거 아닌 거니까 어디에 색칠하라는 거야? 이 바깥쪽이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색칠 들어가죠. 맞죠? 여기는 색칠 안 들어가고 이 바깥쪽이죠. 맞나? 이 부분이 뭔 말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죠, 지금. 이해돼요? 이게 뭐야? P의 여집합이죠. 됩니까? 그래서 아, 진리집합을 구하라 하면 자, 진리집합 구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정하면 돼요? X바 집합이니까 집합 갈로 해야 되죠. X바 X는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떨어져 있으면 또는이에요.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뭐 이렇게만 적어놔도 문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2번 나 P 또는 나 Q예요. 그러면 나 P는 뭔 말인데 P가 아닌 거죠. 맞나? 또는 합집합이죠. 맞죠? Q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Q 적으면 되죠. 그러면 P가 아닌 이놈이랑 수직선으로 적어놓고 할게요. P가 아닌 게 뭐였어? 1, 4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P가 아닌 거야 지금 맞지? 맞나? Q가 뭔데요? 요거였나? 3, 5 맞지? 여기가 3이고요 얘가 요렇게 가고 5가 여기 있죠? 얘가 요렇게 가더라. 얘를 뭐했다? 합했다는 거잖아. 우리 합집합은 합한 거니까 색칠 그냥 다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요거 다 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나요? 맞지?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어요? 얘는 집합기호하고 X바 X는 뭐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큽니다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3번 봅니다. 3번 P 그리고 P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이고 not Q, Q가 아니다. 맞나? 또 수직선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 그리면 P가 지금 뭐예요? P P는 1부터 4까지인데 4는 포함하고 4, 1은 포함 안 한 요게 P. 맞죠? Not Q는요. Q가 이거니까 Not Q는 요 사이에 있는 요 놈이겠죠. Not Q는 여기는 색칠하고 여기는 색칠하고 요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뭐야? Q의 여집합이잖아. 맞지? 그럼 저거 그리자. 뭔데요? 3, 5네. 그럼 여기 3 있고 여기 색칠하고 여기 5 색칠하고 이거 Q의 여집합이라고. 얘들 둘이 뭘 찾으래요? 공통 찾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네. 맞나요? 그럼 답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X 바 X는 3하고 4 X는 3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더라. 이해되겠어요? 수직선 많이 씁니다 앞으로. 알겠어? 수직선 많이 쓰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돼요.